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SSG 랜더스와의 3연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고비였던 문학원정 선두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광주에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LG 트윈스 오늘 이 초반부터 좀 대량 득점이 나면서 좀 쉬운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유섬 선수한테 부진한데 홈런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또 3실점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더 벌리느냐 아니면은 상대에게 또 추격을 허용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8회 점수를 잘 유지를 하다가 박동원 선수의 또 쐐기를 박는 홈런과 함께 추가점이 나오면서 8대 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LG 트윈스는 하루 만에 다시 공동 선두에서 단독 선두로 오르게 되었고요.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번 문학원정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상자도 생기고 또 선발 로테이션도 이제 이지강 선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만. 자, 8대 3의 승리를 거둔 오늘 경기 케이시 켈리가 일단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면서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박동원 선수 홈런 2개 포함해서 4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 4안타, 문성주 선수 멀티히트, 함덕주 선수가 또 이번에는 7회에 나와서 이 SSG의 추신수, 최지훈, 최정, 에레디아 이쪽 라인을 잘 막아내면서 1이닝 무실점에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나머지 투수들도 김진성, 박명근 점수 주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팀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기는 경기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야금야금 따라잡히지 않고 실점도 3점에서 막았고 또 우리가 원하던 추가점도 좀 늦은 타이밍에 나오긴 했지만 필요한 점수를 뽑아내면서 8대3의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부터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자칫하면 날아갈 뻔했어요. 이 찬스에서는 첫 타자의 이 아웃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타자가 아무리 좋은 찬스라도 아웃이 되면 기대 득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아웃 카운트가 앞쪽에서 생겨버리면 뒤쪽 타자들의 이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다행히 이제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무사말로 찬스가 만들어진 후에 오스틴이 인필드 플라이로 물러나긴 했지만 오지환 선수가 좌전적 시타를 하나 뽑아주면서 다행히 점수가 한 점이 났고요. 그 다음 타자 문보경 선수가 일단 희생 플라이로 무사말루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두 점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2대 0이 되었고 여기서 또 1, 2루 찬스였죠. 박동원 선수가 좌중간 담장을 살짝 넘기는 송영진 선수를 상대로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경기가 결국에는 LG 트윈스의 산뜻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낼 점수 다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장타가 하나 딱 나오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점수가 또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박동원 선수의 또 힘이고, 네, 박동원 선수가 또 잠실에서도 홈런을 많이 칠 정도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문학에서 문학에서는 또 이렇게 넘기는 홈런이 또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살짝 넘어가는 홈런을 보여주면서 LG 트윈스 초반부터 5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 추가점 역시 바로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신민재 선수와 명품 테이블 세터입니다. 오늘 신민재 선수가 9번 타자 2루수로 스타팅 출장을 했는데 2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서 투수 앞에 내야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이어서 투수 보크로 셋 포지션 할때 정지를 확실히 하고 투구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이 신민재 선수가 뛸수 있는 주자니까 주자를 잡기 위해서 송영진 선수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멈춤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처 보크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민재 선수는 손쉽게 1루에 갈수 있었고 2루에서도 이 특유의 상대 흔들기 전략이 통했죠. 네, 상대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홍창기 선수의 안타 때 3루까지 들어갑니다. 노아웃 1, 3루 찬스가 문성주 선수 앞에 왔고 문성주 선수는 또 중전 안타로 이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6대 0한점더 달아나게 되는 또 LG 트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이 경기 흐름이 신민재 선수가 하위 타선에서 출루를 해주고 또 최근에 홍창기나 문성주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점이 잘 만들어지면서 오늘 경기 우리의 흐름으로 초반에 완벽히 넘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 결국에는 이 2회에 추가점이 못난 것도 그렇고, 켈리가 이 한유섬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 흐름이 조금 SSG 쪽으로 다시 좀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던지다가 이제 한유섬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또 득점권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 2루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글쎄요 뭐 2루 실책이라고 볼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오스틴 선수도 이걸 좀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송구가 좀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실책이 나오면서 6대 3까지 점수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회 말 석점차 리드 상황에서 1, 2루의 주자를 내주는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오스틴 선수의 이 실책과 최정 선수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이 찬스가 SSG 앞으로 왔고 여기서 한 점이라도 만회가 된다면 LG 트윈스는 경기 중후반 특히나 이제 문학구장에서는 또 장타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점차 이내로 좁혀지는 건 조금 부담이 있었을 텐데 에레디아 선수가 여기서 초구에 그냥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1차 위기를 넘겼고 여기서 또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네, 저희 LG 트윈스가 많이 하는 장면인데 최지훈 선수가 3루 도루를 시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스타트도 잘 끊었고 최지훈 선수 빠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최지훈 선수 슬라이딩을 하다가 이제 오버런이 되면서 문보경 선수가 태그를 하면서 이 최지훈 선수의 도루 시도는 아웃 카운트로 바뀌었고 여기서 또 최주환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결국에는 3아웃이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서 케이시 켈리는 6회까지 피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줬더라면 켈리가 6회까지 가는 것도 무리인데다가 5회 투수가 바뀌면은 필승조를 또 많이 쓰면서 이 필승조들이 점수가 좁혀지면서 막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이 상대의 어쨌든 또 무리한 플레이가 나왔고 또 켈리도 아웃 카운트를 잘 챙겼고 요 위기를 넘어간 게 LG 트윈스가 이번 경기를 좀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켈리는 6이닝 3실점, 2자책, 시즌 5승을 챙겼고요. 뭐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6회까지도 잘 소화해줬고 수비 실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리드를 잘 지켜낸 켈리의 5승 피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점을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8회에 결국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석점차 리드 상황에서 박동원 선수가 왜이 선수를 마운드에 그냥 계속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승원 선수에게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문승원 선수의 슬라이더를 걷어올리면서 좌측 담장을 이번에 훌쩍 넘기는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즌 12번째 홈런을 바로 기록을 했던 박동원 선수고 리그 홈런 선두 이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었고 여기서 7대 3, 그리고 박혜민 선수의 안타와 신민재 선수의 번트로 또 득점권 찬스에서는 바뀐 투수 임준섭 선수를 상대로 홍창기 선수가 아주 기술적인 밀어치기를 보여주면서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1타점 적시타로 또 8대 3까지 오늘 경기 완벽한 추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8대 3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또 박동원 선수의 홈런 두 방, 아주 결정적일 때두 방을 딱딱 쳐줬고, 또 홍창기 선수, 문성준 선수, 또 이렇게 테이블 세터로서 루상에 많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을 해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야구를 하면서 SSG 랜더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8대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의 MVP, 홈런 두개친 박동원 선수를 또 뽑아 보겠습니다. 야, 오늘 박동원 선수가 어제 그래도 스타팅에서 좀 빠지면서 약간의 휴식을 취했는데 타격감을 좀 이어나가게 되는 홈런포를 두 방이나 터뜨려줬습니다. 오늘 홈런 두개 포함해서 3안타 4타점을 올렸고요. 5월에만 벌써 8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에 8개의 홈런을 때려낸 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5월에만 8개의 홈런과 23개의 타점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이 포수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 타자로서의 활약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박동원 선수고 현재 12홈런 33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박동원 선수가 이제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수진과의 호흡도 4월보다는 점점 더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네 공격이나 수비에서나 뭐 휴식도 주고 이제 점수차가 커지면 바로바로 빼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가 이제 당분간은 이 전반기까지는 이 페이스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홈런이거든요. 예, 좀만 더 힘을 내가지고, 예, 좀더 팀이 필요할 때 홈런도 쳐주고, 또 투수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팀이 좀 선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박동원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박동원 선수 뒤를 받쳐주는 또 김기현 선수나 또 퓨처스에 있는 뭐 허도환, 김성우 이런 선수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또 마음껏 풀스윙으로
계속해서 초대형 홈런볼을 계속해서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오늘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LG 테니스 광주로 갑니다. 지난 잠실에서 수입을 당한 기아와의 맞대결입니다. 플로코와 메디나의 맞대결이고, 이 선발 매치업만 보면 앞섭니다만, 역시 상대 전적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아가 지난 맞대결에서 또 LG를 상대로 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요. 또 메디나, 양현종, 앤더슨이 나오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또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일 경기는 또 연휴잖아요. 지상파 중계가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선 다음에 광주 원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뭐 켈리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박동원 선수의 홈런 두 방도 아주 멋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두 자리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스 볼 투나잇 V3 여러분 고맙습니다.